사실 그 안영덕은 대단한 분이죠. 1693년 그다음에 6년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일본에 한번 납치되고 한 번은 이제 쳐들어가서 그 막부와 담판을 짓고자 했거든요. 그래서 호키 성주한테 울릉도와 독도는 당신들 땅이 아니고 당신들이 임진난 일으킬 때 한국의 조선의 영토에 그 지도를 그렸는데도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령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내세워서 꼼짝 못하게 하죠. 아무튼 이러한 그 한순간에 위대한 사람들을 나라를 걱정하고 또 이렇게 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역사의 근거를 내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첫 번째는 2007년도에 울릉도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난 8년 만에 이제 지역협력형 사업 경상북도 지원하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만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죠. 단지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오늘의 학생들이든지 일반이든지 울릉도가 어떻게 해서 지켜져 왔고 가꾸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노래 말 속에도 천년이 흘러도 만년이 흘러도 우리 땅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좀 잡았고요. 뭐 안영복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갑니다. 네. 지리를 하니까 대장 따라가 울릉도와 독도 여기 땅을 확답하는 것이 보호감 있는 것을 여들이 넘보지 못할 나라로 만들어주시옵소서.